자, 이 문건은요. 18년째 소송인 전 백태 씨를 아예 범죄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인 입장에서 기술한 것들이 다 나와. 최은수는 피해자라고 심지어 써 있어.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지금 예, 짠 거죠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실 이게 지금 그 대선 출마 준비를 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이다.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약점은 내가 예.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대선 준비. 그러니까 대선 캠프예요. 손준성, 한동훈 뭐 이걸 대선 캠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조국을 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슬슬 시동을 걸었어.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시동을 걸었거든. 그러면서 제가 분석하기에는 뭔가 시네루를 주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당부 요구사에서 이걸 뭔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야. 차기 대권 제가 하면 안 됐겠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잘 보이셔야 할 겁니다. 대통령 각하 뭐 이런 느낌이지. 대통령님 저한테 잘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지. 그 대부에서 보면은 넌지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으라고 막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말목을 딱 잘라갖고 침대에다 갖다 놓잖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을 보내서 말을 듣게끔 하는 정도였던 거야. 그러다가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면서 말모가지를 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본격적인 신호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을 친 이유는 조국에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조국을 시기 질투해서가 아니라 대선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려고 그랬다. 이제부터 내가 대통령 간다. 검찰. 야, 니들 검사들 다 무릎 꿇어. 내 밑에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거 예전에 이제 추론하던 걸 거의 이제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 뭐냐면은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왜 이렇게 다 날아갔을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그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재명 안, 기사 같은 이, 경우에. 안, 이, 박, 김.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작업이 있었어. 두 가지 경로로. 하나는 이제 그 성 문제와 관련된 예. 쪽으로 난희정, 네. 박원순 이런 라인이 있고 오거돈 이런 쪽을 그쪽으로 쫙 네, 그쪽으로 정리가 된 거고 또 한쪽은 이제 오거돈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쪽에서 직접 손을 댄 이재명, 김경수, 조국 이래갖고 싸그리 정리를 했다. 아 진짜 무시무시한.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또 의문점이 남습니다. 네. 오늘 그 이낙연 후보 얘기도 이따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날 또 건드려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를 다 쳤는데 왜? 제일 문제가 많은 이낙연만 안 쳤을까요? 진짜. 이게 무슨 딜이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아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없는 걸 만들어갖고 협박을 해서 죄를 만들려고 했던 걸 했다가 실패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폭로가 된 건데 이낙연 후보는 죄가 보여 지금. 아니 그거 진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보인다고 제 눈에는. 혐의가 보입니다. 혐의가 네, 보여. 의혹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얘기해야지.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뚜렷하고 네. 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걸 네. 왜 안 쳐? 뭐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인다 그래 또. 아, 다 보이잖아. 아직 뭐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아유 진짜. 네. 뭐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계속 안 건드리고 있고 제가 이따가 뭐 좀 그 얘기 좀 나올 건데 이제 어제 100분 토론 문제 그것도 이상한 짓인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비호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비호를 하잖아. 윤석열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어. 네. 그 사이. 그리고 제가 이도영 TV에 그 제보자 X 이분이 이제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증언을 네. 했는데 그게 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하나 분명한 거는 그 윤석열 사단 요쪽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까불고 다녔다. 그렇죠. 예, 쉽게 보면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까불고 다닌 거다 여러 경로로. 그리고 뭐 협박질하고 뭐 회유하고 청탁하고 뭐 이런 걸 앞장서서 이제 하고 다녔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뭐 저는 이제 그 홍석현 씨 만난 이후에 대오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보는데 예. 대오 프로젝트가 2000 검찰총장 되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었나. 검찰총장이 되면서 시작. 시작 발동을 걸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전부 청와대 공격하는 수사만 했어. 계속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사건으로 빡 점프한 거죠. 예. 그리고 제 추론으로는
애초 기획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노렸던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그 울산 뭐 함영수사 사건 이런 걸 딱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 사람을 보낸 거라니까. 자 보세요. 제가 대통령님의 앞날을 싹 닦아드릴 수도 있고 잡아넣을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를 선택하시죠. 뭐 이런 느낌들이야. 네. 어? 아니면은 이낙연으로 갔다가 자기가 올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그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총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영입 인사로. 그럴 때 이낙연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그거 다 죽이면 경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만만한 놈 하나는 살려놓자. 그랬다가 옵티머스 뭐 이런 걸로. 네, 나중에 어. 딱 걸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어떤 작전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예. 그 제보자 X 그 제보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은 주진우 기자가 예. 대단히 확신범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주진우 기자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국힘으로 갈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갈 사람은 아닌데 분명히 민주당 사람인 건 맞아요. 그건 좀 변함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윤석열 사당과 뭔가 교감을 했다면은 민주당에 애초 출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근데 이제 일이 조국 그 국면에서 그 국면에서 이제 일이 완전 틀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너무 과하게 가가지고 예. 그 이쪽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예. 그게 이제 또 추미애 장관과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예. 아 이것이 이제 대실패로 돌아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는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이제 대통령이 특명을 준 것 같아요. 뭐 특사 비슷하게 추미애 장관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게 다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 뭐 박범계 법무장관한테 개인적인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조용해지잖아요. 갑자기. 이상하게. 아니 이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 법무부가 너무 굼떠. 아니 지금 뭐, 합동감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법무부 감찰은 가만히 있잖아. 네. 좀 안 움직이잖아. 잘. 네. 일단 지켜보겠대. 맨날 지켜봐. 5년 동안 지켜보려고 그러지. 5년 동안 법무부 장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아, 다음 정권.